그 다음에 여기서는 뭡니까? 6번은 무엇이 오염원인가? 무엇이 깨끗함인가? 어떻게 보면 훼손 등의 상태가 개의 오염이고, 그렇지 않은 것이 이제 깨끗합니다. 자, 그래서 그죠? 이제 205 쪽에 보면은 그죠? 144번에 그죠? 오염을, 뭡니까? 경전을 통해서 그죠? 개의 오염에 대해서 이제 음행에 관계되는 거로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무조건 특히 이제, 왜냐면 우리 스님들의 계목은 우리 특히 바라야 되잖아요. 승려 생활을 못하고 그죠? 쫓겨나야 되는 거를 우리는 기본으로 사바라야라 그럽니다. 네 가지 바라야제라 그럽니다. 이게 뭐겠어요? 살도 음망입니다. 그래서 불교계는 항상 제가든 출가든 기본이 살도 음망입니다. 엄마에 벌레 하나 죽였다고 옷 벗고 나가야 되면 와, 또 어렵습니다. 그죠? 도둑질, 그죠? 조그마한 거 어디 가다가 그죠? 뭐 휴지 하나 하게 뭐 옛날에 그런 게 있잖아요. 가다가 벽시 있잖아요. 스님이 그죠? 몇개 따먹었는데 그죠? 아무 생각 없이 우리도 저도 옛날에 어릴 때그뭐그 처음에 출가하고 시골에 이래 뭐 절에 선방 가면 뭐 가을에 벼 누르고 그 괜히 그냥 보면 그죠? 따먹고 싶잖아요 그거 노랗게 자리 갖고 그죠? 꼭꼭 씹어먹고 이랬는데 아이고 다 소대가 갚아야 된다 그랬는데 아이고 무시다 그죠? 어쨌든 그죠? 그랬다고 승려 생활 못 한다 하면 성인 생활 하는 사람 제대로 없습니다, 그죠? 음행도 그죠? 여자 한번 쳐다보고, 이영이 한번 쳐다보고, 오, 이랬다고, 그죠? 출가 생활 못 한다면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이거 거짓말, 거짓말은 제가 오늘도 모르겠습니다만 거짓말 많이 했을 겁니다, 지금, 그죠? 그렇죠? 그래서 경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도 음망, 기본으로 뭡니까? 살인을 하면은, 살생 중에 살인을 하면은 그 사람은 출가 생활 안 해야 되죠? 당연하죠, 그죠? 그죠? 그럼 도둑질 중에 뭡니까? 그래서 도둑질은 우리 율 그거로 보면요. 옛날 그러면 관가에 처벌을 받으면 요새 말로 하면 뭡니까? 법의 저쪽 보면 뭐 징역 몇년 이런 판결을 받으면은 사실 그 사람은 출가하고 못하겠죠. 음행은 직접적인 여자와 관계입니다. 그다음 뭡니까? 망언은 뭡니까? 야, 도대체 무슨 말을 하면은 옷을 벗어야 될까? 못 깨달은데 깨달았다 하는 거. 이래 합니다. 자, 이거 성자가 안 되는데 예루과를 모르던데 나 예루과 됐다. 그럼 그 판단은 어떻게 합니까? 그 속된 말로 하면 그죠? 예루과를 얻을 때도 못 얻어놨거든. 나 예루과를 얻을 때도 죽을 때까지 예루과를 얻었다면 그 사람 처벌 못 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예루과를 얻었다 해놓고 뭡니까? 나중에 가서, 나 근데 사실은 거짓말로 했거든. 그냥, 딱, 그런데 내뭐 수행 안 돼서 내가 허술 한번 해봤다. 이러면 그거는 자, 어떠세요? 큰 거짓말이잖아요. 됐죠? 아닙니까? 스님들로서는 그죠? 도화과를 정득 못 해놓고 도화과를 정득했다는 게 제일 큰 거짓말입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큰 거짓말입니다. 그 제가 딴 거는 거짓말을 많이 하는데 제가 해서 내 깨달았다 소리 합니까? 합니까? 저는 그런 거짓말을 안 합니다. 그래요. 싹 피해갑니다. 싹이는 그죠? 전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그죠? 그런 보기를 오염하는 게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쭉 그죠? 그 단계별로 여기 쭉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207쪽 보면은 그죠? 207쪽 151번에 보면 훼손되지 않은 상태 앞에 아까 깨끗함에서 훼손되지 않은 상태 이거 나왔잖아요, 그죠? 청정에 대해서 쭉 들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그죠? 153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고리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3쪽입니다. 그 보면 이 깨끗함은 개를 파함해서 위험을 보고 개를 성취함에 이익을 보는 두 가지 방법으로 성취된다. 됐죠? 됐죠? 깨끗함이 어떻게 성취되느냐. 개를 파하면 이런 괴로움, 이런 위험이 따른다는 걸 한번 보면 깨끗해지려고 노력하겠죠. 그죠? 그럼 개를 성취하면 이런 좋은 공덕이 있다. 이득이 있다.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154번에서는 그죠? 파기 위험입니다. 아, 이거 겁나는 말입니다. 그 154에서 그걸 언급하고 있고요. 155, 156, 157, 뭐, 158 이래갖고 그죠? 157까지. 이건 부처님의 경을 들고 있습니다. 209 쪽에 보면은 이름이 뭔가 하면 155번 있죠? 209쪽에 155번 위에 보면은 한 둘, 세 번째 줄맨 뒤에 보면 불의 무더기 가르침이 되어 있죠? 불의 무더기 경이라고 우리가 옮겼습니다. 앙고따르니까 나타난대죠. 무시무시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부다고서 스님이 그죠? 개를 파하면은 어떤 위험이 오는가? 스님들을 경책하기 위해서죠. 이 청정도론은 딱 요약을 해서 설명하는 청정도론에서 이 부분은 거의 전문을 다 인용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스님들 읽고 급 좀 내라 이 말입니다. 실제로 이거 보면 막, 와, 이거야, 막, 무시무시합니다. 예, 그렇게 요거를 들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그죠? 아이고, 하나만 읽어볼까? 아이고, 뭐, 읽지 맙시다. 아, 낮에 한번 읽었거든요. 와, 막, 그래갖고, 막, 이거 무시라. 예, 그렇습니다. 그죠? 아, 그것도 안 읽었는 거 하려면 그런데, 그죠?
자, 그, 그, 한 번만 봅시다. 자, 210쪽입니다. 제일 위에. 자, 그죠? 자, 비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시뻘겋게 불타오르는 큰 불무더기를 껴안고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것과 부드럽고 아름다운 손발을 가진 성스러운 왕족의 바람운을 딸이나 장자의 딸을 껴안고 앉아있고 누워있는 것 가운데 어떤 것이 낫겠는가. 세존의 시여, 부드럽고 아름다운 손발을 가진 딸을 껴안고 앉아있고 누워있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세존의 시여, 시뻘겋게 불타오르는 큰 불무더기를 안고 누워있는 것은 고통스러웁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그렇죠? 불무더기를 안고 있다면 바로 타 죽겠는데. 그죠? 그래서 그 불무더기를 안고 있는 고통보다, 그죠? 여자하고, 그죠? 삭삭이를 하는, 그죠? 그 고통이 더 크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그죠? 불무더기를 안게 되면 금생에 타서 죽는 고통밖에 없지만은, 그죠? 그, 여자하고 그런 안 좋은 관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야? 그죠? 그 밑에 보면,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처, 지옥에 떨어진다 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께서, 그죠? 아주, 그죠? 신랄한 말씀으로, 그죠? 이런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56번입니다.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고하고 선언하나니 계를 지니지 않고 악법을 가지고 불결한 행위를 하고 의심하는 습관을 가지고 자신의 행위를 숨기고 사문이 아니면서 사문이라 주장하고 청정무명을 닦지 않으면서 청정무명을 닦는다고 주장하고 썩은 업에 의해 안이 썩었고 아이고 무시라 그죠? 여섯 감각의 문을 통해 탐욕 등의 오염물들이 흐르고 탐욕 등의 쓰레기를 가진 자는 시뻘겋게 불타오르는 큰 불무들을 껴안고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것이 더 낫다. 됐죠? 와, 이거 겁나죠? 그죠? 아, 무시라. 예, 그래서, 우직은 이거, 요번에 그 니까의 강독이라서 책 두 권 냈거든요. 우리 저 후배 스님들한테 강원에서 배우는 교재문을 냈는데요. 여기다가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걸 갖다 넣어놨는지 모르겠어요. 막. 그 보고 막 쓰는데 내 욕을 또 세바지게 할 겁니다. 심이지 뭐. 왜 이렇게 급죽은 걸 쇠 넣어놔갖고면. 어, 근데 우리가 적어도 그죠? 그런, 뭡니까? 그런 거는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그죠? 아닙니까? 아, 그래서 내가, 어쨌든 그렇습니다. 요 청정도론에 나와 있는 거 보고, 그걸 했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죠? 파괴 위험이죠. 이거는요. 파괴 위험을 부처님이 말씀하신 경을 길게 인용해서, 그죠? 이렇게 설명을 하고, 158쪽에서는, 그죠? 부타고사 스님께서 파괴 위험을 개송으로, 그죠? 또 이렇게 좀 간절하게 또 개송으로 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9쪽에서는 뭡니까? 계어를 성취하면 그러면 어떤 이익이 있는가? 와, 마지막은 해피엔딩 해야죠? 그죠? 부타고사 스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죠? 계어를 성취하면 이런 이익이 있다. 그래서 개송으로 쫙 읊으시고, 요 개품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도 그죠? 와, 또 개품 끝날 때는 우리가 좀 해피한 마음으로 끝내야 되겠죠, 그죠? 아, 개를 잘 지키면 이런 공덕이 있구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59쪽 그 개송 부분을 끝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를 깨끗이 지니는 자가 바루와 가설을 수하는 것은 신심을 자아내게 하고 거의 출가는 가져온다. 개가 청정한 비구의 마음엔 자책 등의 두려움이 들어오지 않나니 마치 어두움이 해에 들어오지 않듯이 개를 성취하여 빛나는 비구는 고행의 숲에서 빛난다. 마치 보름달이 허공에서 빛나듯이 개를 지닌 비구는 그의 몸의 향기조차도 신들을 기쁘게 하거늘 개의 향기에